1조 4천억 원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거는 아주 나쁜 거지. 4만 5천에서 5만 원까지는 어쩌면 만나러 갈 것이다. 그렇겠죠. 대표님께서 출연하신 이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단 말이죠.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은 사실은 1월부터 네. 조정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인 네. 삼성전자가 1월 12일부터 네. 조정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지금 아마 굉장히 아픈 조정이 왔죠. 그래서 원래 그 시장이라는 게 가을에 와서 봄에 나가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그 통계치를 보아도 보통 가을에 반등해서 봄에 네. 여름에 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통계치에 의하면 가을에 주식을 살 때죠. 근데 이제 무엇을 사느냐는 이제 이따가 우리가 토론을 네. 해야 될 거죠. 네. 근데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뭔가 가을에 사야 되는데 그걸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네. 가을에 와서 봄에 나간다. 이건 네. 우량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그 퀀트 이론과 퀀트로 하는 사람들도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수십 년 통계를 봤더니 가을에 오다. 그리고 그 사태가 났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니먼 사태라든지 네. 코로나 사태라든지 저런 사태를 보면 사태의 가을에 작년에도 보면 10월에 장이 나빴잖아요. 네. 갑작스레 확 뛰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1월 4일까지 그냥 올라간 게 보면 10월 달이거든요. 10월 달부터 네. 이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 정점을 찍었던 장이 여기 조정 많이 했잖아요. 여기. 네. 예. 이 달이 보면 10월 30일이에요. 네. 11월 1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1월 4일까지 아주, 아주 급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종합지수가,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가 주는 그 이야기가, 네. 결국 시장을 선도하는 건 삼성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증시, 향후에 좀 더 하락할 수도 있을까요? 어디까지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을 예측하려고 그러는데, 네. 우량주를 보거나 종합지수를 보더라도, 그 종합지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월봉 차트를 보면 많이 하락할 수 있고 적당히 하락하고 우상향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80년대처럼 또는 2003년대처럼 조금씩 조정하고 우상향 하는 방향. 하나는 지금 더 많이 왔다 가는 방향.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용이 많다면 좀 더 조정할 것이고 네. 종목이 바뀔 것이다. 지수를 예측한다는 거 예측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삼성화재나 삼성전자를 보면 언제나 조정은 있었으니까 네. 그 조정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시장이 나쁜 소리가 들릴 때 변동성이 심할 때 주가가 싸잖아요. 네. 삼성전자 9만 원, 9만 몇천 원 하다가 지금 삼성전자 많이 싸졌잖아요. 삼성전자 오늘의 정말 핫 이슈는 삼성전자인데 네. 보면은 7만 이거 뭐요? 7만 천 원이면은 2만 원 이상 빠졌어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 사셨던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만 얼마라도 반등을 해줘야 되겠죠. 네. 실망할 때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또 10월의 원리를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 앞으로 많이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따가 이제 그 주도주 했던 애들이 조정을 하면 반등파와 조정을 반복하면서 네. 시간적으로 오래 조정을 하니까 반등파는 있겠죠. 삼성전자에서 이제는 반등파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수 예측하지 말고 좋은 종목들을 네. 사야 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시끄러웠던 것들 인기 종목 있죠. 인기 종목 한 7, 8개는 좀 멀리해야 되겠죠. 개인 투자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인기 종목 8개는 꼭 빼놓지 않고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네. 하이닉스, 응? 셀트리온 많잖아요. 그죠? 네, 인기 종목. 네. 인기 종목은 꼭꼭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역대를 보면 격언에 있어요. 주식 투자의 네. 초보자들은 인기 종목 8개는 꼭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인기 종목이 이따가 보면 되겠지만 흘러내린다고요. 네. 그거를 보여드리고 인기 종목이 그럼 흘러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시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시장의 역할이 뭡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가 시장을 살렸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게 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찾는 게임이 바로 주식대. 그래서 순번이 다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다 해주고 나면 시장이 끝나는 거죠. 거기까지. 그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먼저 올라간 종목을 좋아하면 결국 네. 조정 들어올 때 고통스럽다.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인기 있던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네. 들어가셔서 고통스럽고 또 하나는 네. 공모주가 돈을 너무 많이 끌어갔어요. 아, 그렇죠. 공모주,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이 네. 카카오 게임즈 뭐
SK 바스라는 네. 이런 것들이 돈을 엄청 등치 큰 것들이 네. 돈을 엄청 끌어가 가지고 시장의 에너지를 좀 네. 갉아먹었다. 아. 이게 죄라면 죄죠. 그래서 우리 지수 연구하지 말고요. 멀리 갈 종목. 삼성전자를 지금 우리가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40년 월봉 차트예요. 이거 보시면 어때요? 길고게 세월은 있었지만 우상향했다. 그러면 저 밑에 32원 했었는데 이제 액면 분할해서 50대 1이니까 그걸 50원 잡아도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500원 10배죠. 5천원이면 100배죠. 5만원이면 1000배잖아요. 각 1800배, 1900배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상향하는 우량주를 단기 조정해서 좀 더 내려오더라도 장기 보유한 사람에게만 승리다. 네. 예, 물론 이 방송에서 뭐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방송도 있고 네네. 그걸 좋아하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큰 금액들 시장에 참여한 모든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기에는 네. 상한가나 급등주는 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작기 때문에 그건 선수들만 영역이고 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바로 네. 삼성전자같이 수십 년 우상향하는 것 외국인들이 장기 가지고 수십 년 가지고 하는 종목을 우리가 네.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하고 있거나 종합지수가 조정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차트가 멀면 들어오죠. 네. 비싸면 좀 할인해준다는 거죠. 멀어지면 인기가 붙으면 사람들이 달려온다는 거죠. 인기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지난번에도 노래도 했었죠. 네. 멀면 안 돼. 멀면 안 돼. 멀면 안 된다고. 제가 1월 4일부터 노래한 거예요. 뭐니까 어때요? 9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들어왔죠? 또 많이 들어오면 지금 실적해 있는데, 글쎄요. 이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참아볼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반등이 올 때, 네. 반등이 올 때 또, 뭐 이런 반등 해주겠죠. 이런 반등. 네. 그죠? 반등이 여기도 보면 반등 오는데, 반등이 올 때 비중을 좀 다음 주도주로 네. 조금씩 이사가는 것은 어떨까? 삼성전자 조금만 가지고 있고 네. 여기다 몰빵 쳤다고 하나 신용 걸었으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네. 주식은 그래서 이쁠 때 사면 고통스럽다.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통스러운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래서 주식이 막 변동하고 종업시장 변동할 때는 건 이거 여기 수익은 변동성에서 발생한다. 네. 변동성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아. 수익은 변동성에서 발생한다. 네. 그러니까 무슨 결국 무슨 얘기면 수익은 시장이 조정할 때 많이 네. 빠졌을 때. 그럴 때 더 주식을 사야 돈이 남는 거지. 1월 달 같이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전부 뭐, 1월 달에 뭐, 세일 들어온 너무 뭐, 네. 코로나 벗게 해줄게. 뭐, 그런 얘기 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그 코로나 벗게 해준다고, 마스크 벗게 해준다는 사람 있는데, 요새 매스컴 안 나오고, 잠수함 탔어. 그래서 사람들이 세일 들어온 많이 사가지고 물 네. 먹고 있고, 시장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 좋은 얘기 해줄 때, 언제나 주식이 조정 온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주나 두 주 사놓고 내가 늘 그랬죠. 시장엔 작은 돈만 투자하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예, 기다려라가 정답이에요. 기다리다 보면 이쁜 네. 놈이 미워져. 아. 미울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때 이제 액션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얼마나 내려갈지 올라간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부가 아니면 그건 나쁜 사람들이죠. 예측을 했다는 자체가 죄예요, 죄.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모르지만 우량주는 우상향한다를 믿어야죠. 그렇다면 어디 사든지 상관없다.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 종잣돈을 모아가는 것, 조그만 돈으로 모아가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 사도 뭐 괜찮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지금 매일경제 기사인데 이 기사 내용이 이제 홍나희 여사님이 삼성전자 주식 1조 4천억을 판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상속세 관련해서 이제 아마 지분을 좀 매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주주에 가까우신 분이 1조 4천억 원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거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에게. 자, 요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나쁜 거지. 아주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거죠. 난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오래오래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사라고 그래도 내가 많이 사라고는 못합니다. 네. 사고 싶다면 네. 그 9만 원에 사고 싶었던 사람 지금 7만 원 할 때 네. 당신의 돈의 1% 미만만 사봐라.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공부해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하고 네. 40년 동안 우상향 종목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네. 대주주가 큰 금액을 팔았다는 것은 네. 악재 중에 무지한 악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9만 원대부터 1월 달부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네. 40년 동안 개인 투자가가 이렇게 좋아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는 이번에 액면 분할한 게 대주주가 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옛날부터 대주주 삼성전자 사장단이 우회해서 가지고 있던 물량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해외에 있는 물량들이 다 노랑머리인지 네. 가짜 우회에서 정말 그렇게 가지고 있는 매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걸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뭐 조세 도피처에 네. 기자들이 많이 있다. 재벌들이 거기서 뭐 샀겠어요? 자기 주식 샀겠죠. 그렇죠? 그렇다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삼성전자는 우량주니까 만약에 좋아하면 1% 미만 그리고 많이 산 사람은 내가 보기에 이번에는 옛날에 포스코가 2008년에 네. 그렇게 좋았지만 13년 조정하듯이 네. 삼성전자도 화려한 시세는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런 홍라이 여사 같은 분이 대량 팔았다. 그쵸. 이런 거는 아주 나쁜 악재다. 기사 보니까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25일까지인 걸 보니까 4월 25일까지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지금 0.33%에 달하는 1조 4,258억 원을 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내년 4월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판다라는 뜻일 텐데 그때까지는 주가가 참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금 많이 먹었죠. 생각해서 7만 원 해도 5,7, 30, 350만 원입니다. 네. 9만 원 하면 450만 원인데 네. 그래도 무작위 나면 이 사람들이 액면가 5천 원대 100원에 100원, 100원대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쵸. 얼마나 먹은 겁니까? 그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대주주가 판다는 거는 네. 결코 좋은 거 아니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네. 아무리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던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신 분 몇십 년 되신 분들이야 뭔 상관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가로놓게 삼성전자 들어가서 네.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뉴스가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악재 뉴스입니다. 이거 그쵸. 굉장히 악재. 대주주가 판다는 것만큼 호지는 대주주가 그쵸. 몰래 사더라.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대주주가 산다는 건 좋은 거지만 대주주가 판다는 거는 네. 아주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삼성전자 제가 1월 달에 분석하면서 세계 1위 자리를 TSMC 대만 반도체한테 내줬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막 판이 막 바뀌고 있는 게 엔비디아나 이런 걸 보더라도 네. 대만세가 강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대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는 치열한 치킨게임 싸움이 벌어지겠다. 그렇게 되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익률이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익이 아무런 앞으로는 좀 덜 날 거니까 네. 그 화려한 시세, 화려한 EPS를 네. 보여주기 어렵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을 좀 비중을 좀 나는 좀 소량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사야 된다면 요 기간 이후에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그 사이에도 상관없을까요? 지금은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정이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온 반등은 무슨 반등일까요? 낙폭과대 반등이죠. 그러니까 굽이굽이 떨어질 때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반등 와요 안 와요? 해주죠. 네. 아, 2, 3개월씩 반등해주고요. 지금 여러 달 떨어졌잖아요. 한 7, 8개월, 8개월 이상, 9개월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2, 3개월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전고점 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 반등판을 먹으러 갈 거냐? 아니면 충분한 조정을 할 때까지 이 장기 이평선에 만나는 데까지 기다릴 거냐? 장기 이평선에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 눌러 하면서 장기 이평선에 만나죠. 에, 삼성전자가 장기 이평선에 만날 쯤 되면 두 선이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밑에 거는 올라가고 밑에 거 내려오면은 50%의 절반의 법칙으로 한다면 45,000원, 최소한 5만원까지는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45,000원에서 5만원까지는 어쩌면 만나러 갈 것이다. 그렇게까지요? 이런 데는 75% 조정했어요. 이런 데서는 100만원은 25만원까지 떨어졌고, 여기도 75% 빠졌고, 거통 50%는 50% 이상 막 빠졌어요. 우량주의 절반의 법칙이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우량주 조정 들어가면 절반, 50% 조정 들어옵니다. 그래서 50%는 쉽게 온다. 네. 지금도 이미 보니까 9만 원에서 7만 원 많이 왔네요. 네. 4만 5천 원, 5만 원 들어서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안 가져보세요. 여러 번 들어 눌러 하면서 그 장기평선 가서 안착이 되잖아요. 네. 거기 안착됐을 때 어떤 때는 장기평선을 깨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 월봉 차트를 전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네. 월봉 차트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시세의 진행이 보인다. 아, 지금 어느 단계지? 아, 버블 났네. 뭐네. 가깝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많아도 제가 그랬는데 시세는 삼성전자를 시세를 잘 보면 이 장기 평선이 주인이 가는 길이라면 주인이 가고 있다면 마켓 시장이 마켓 단기는 어때요? 멀리 떨어졌다 들어왔다 하죠. 그래서 미스터 마켓이 멀어지면 주인 만나러 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만나
만나. 그런 애도 있죠. 네. 이제 만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장기평선. 네. 그럼 만날 때 사라.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면 우량주도 다 싸게 준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임은 기다리는 게임이고, 좋다는 소리가, 이거 개인 투자가 전부 흥분시키는 게 뭐냐면, 동학개미 운동이니, 지랄들하고 뭐, 응? 10만 전자니, 지랄들하고 떠들어가지고 전부 개미들. 네. 응? 그 목표치 10만 나오는 순간에 자도 모르게 샀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7만 목표치가 나오면 조정한다. 네. 이것도 써놔야 돼. 꼭 벽에 쓰세요. 목표치 나오고 모두가 막 동학개미 운동이 나오고 네.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말도 절대 믿으면 안 돼. 주식은 사서 장기로 모으는 거다. 장기로 보여야라. 모을 때 모으더라도 기다려서 나쁜 소리 나올 때 모아야지. 좋은 소리 나올 때 모으면 갔다 와야지 50%. 여러분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했다. 5억 빠져보세요. 욕 나와. 내 드러내는 무식 다시 나나 봐라. 그래서 조정을 기다려야 돼요. 강아지도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 강아지도 딱 엎드려서 기다리는데 왜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주식투자자들은 기다려 그러면 안 기다리냔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네. 내가 급하게 먹으려고 하다가 네. 바덜 얹힌 거죠. 거기다 신용까지 걸어가지고 고통스럽죠. 신용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네.